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색깔은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논리는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황상민의 라이브 심리 상담쇼 지금 시작합니다. Right now, right now. 안녕하세요. 홍상민의 라이브 심리 상담쇼 시작합니다. 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또 찾아왔습니다. 누구시죠? 스타 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 옆에 계신 분 누구시죠? 네, 저는 써니입니다. 써니. 네, 우리 써니 씨는 직업이 뭐예요? 지금 뭔지 같아요? 모르겠어요.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정체를 알수 없는 여자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고정적으로 출연하시는 아, 그럼요. 이 프로그램 핵심이세요. 이분이 핵심이에요? 아, 모르셨어요? 저는 뭐죠? 제가 여기 1인자예요. 아, 그렇습니까? 아, 진짜.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을 했을까요? 오이, 훌륭해. 오이, MC 역할까지 해주시고. 오이. 자. 안녕하세요. 황상민 교수님 팬으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것을 듣고 저의 교육관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밝고 활발한 6, 7세 두 아이를 두고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엄마입니다. 작년 5월까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현재는 주부이자 친정 아버지 일을 재택근무로 도와주며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에 앞서 저의 어릴 적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사실 저는 극성스러운 치맛바람 날리는 엄마 밑에서 공부하라는 얘기만 듣고 자랐습니다. 학원, 과외, 스파르타식 기숙학원 등 각종 사교육은 다 받아봤지만 어느 지점에서 멈춰버린 성적은 더 오를 기미가 안 보였고 억지로 공부를 해야 하는 환경에 힘든 초중고생을 보냈습니다. 사춘기의 반항은 심했고 매도 많이 맞았고 엄마와의 관계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이런 과정 때문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하는 사교육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들과 사이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저도 어느 순간 아이에게 강요하고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화내고 때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친구의 추천으로 육아 관련 강의를 듣고 심리 코칭도 받으면서 심리적, 정서적으로는 아이들을 조금 편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횟수는 많이 줄었지만 아이들에게 종종 화를 내곤 합니다. 사실 저는 직장에서 일이 너무 많았고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무슨 교육이냐라는 생각에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이에게 양파, 파와 같은 채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아이가 전혀 모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제가 너무 애들한테 무심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닷컴이라는 육아 사이트에서 추천하는 육아서를 읽어보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육아서 대부분의 제목은 영재나 상위 1%의 뭔가 대단한 사람을 만드는 과대 광고를 하는 느낌을 주어 친구의 추천이 있었음에도 안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막상 읽어보니까 공감 가는 내용이 많았고 뭔가 비법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놀면서 직접 익히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집에서 도구 사줘서 그리게 하고 다양한 만들기 활동, 책 읽기를 생활화해서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매일 같이 읽고 외국어는 동요, 책, DVD를 통해서 자연스레 노출시키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습득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코칭하는 것. 그게 제가 본 육아서에서 나오는 육아법이었습니다. 제가 커왔던 환경의 육아법과는 전혀 달라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자라온 환경이 저를 획일화된 노예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알파고 사건 이후로 미래에 필요한 사람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좀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키우면 성인이 되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어쨌든 요즘은 육아책에서 본 대로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은 금방 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고 있어 나름 보람을 느낍니다. 두 아이 모두 책 읽기도 재미있어 하고 놀면서 알파벳도 익히고 특히 둘째는 공룡을 좋아해서 공룡백과에 나오는
100여 종의 공룡을 대부분 외우고 있습니다. 그림이나 만들기 실력도 점점 나아지는 것 같고 한글도 서서히 알아가고요. 제가 억지로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알아가는 모습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엄마는 교육에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하는 큰아이의 말에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제 주변 큰아이 친구 엄마에게 몇 번 얘기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애가 한글을 잘 몰라서 학습지를 시키거나 쓰기 학원을 보내야 하나 고민을 하길래 그냥 책을 사서 많이 읽혀라 그러면 어느 순간 쓰기도 잘하게 될 거다 라고 했지만 그 후 몇 번의 대화로 보면 제 말은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엄마들도 얘기를 해보면 보통 영어, 태권도, 발레, 수영은 다 하더라고요. 오후에 놀이터에 가면 노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학원 다녀요.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반적인 학부모 의식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저의 이런 교육 방식이 자연스럽고 옳다면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실천하고 싶어요. 황상민 교수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이분은 당신이 생각하는 교육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옳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일까요? 아직 확신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번에 좀 컴에서 보낸 조묘한 광고 PPIL이 아닌가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는 바입니다. 아, 저도 그 생각이 조금 들긴 하셨죠? 했어요. 하셨죠? 네. 굳이 밝힐 필요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나는 내 눈은 못 속입니다. 그렇죠. 어디서 지금 장사? 그런데 이분 사연을 택한 거는 나름대로 자녀를 참 잘 키우고 싶다는 그분 마음도 재미있고 네. 그 다음에 이분이 이 WPI 프로파일을 보면 이분 진짜 아이를 열심히 잘 키우겠다라는 마음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네. 프로파일이에요. 네. 이 프로파일이 뭔지 모르시죠? 그거는 제가 모르겠네요. 네, 이게 에이전트 성향이에요. 에이전트. 이분에게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마치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애를 키우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애는 어떻게 키워야 되죠? 잘 키워야죠. 그렇죠. 잘 키운다고 하면 이분은 어떻게 하는 게 잘 키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한테 강요하지 않고 그냥 원하면 그냥 원하는 대로 그거는 본인이 했던 방법이고 이 사연에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 미래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한다. 아까 알파고 그렇죠. 알파고 사건 이후로 미래에 필요한 사람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현재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키는 대로 잘하는 노예 같은 사람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거나 과거에 필요했던 사람은 체육 같은 사람?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 들어보고 환일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아니, 체육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 물어보는 겁니까?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요즘에 뭐 놀 많이 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이하여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그런데 똑같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 도전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20년 전, 30년 전에도 그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항상 현재에 뭔가 교육이 잘못됐거나 살아가는 게 좀 다들 찌질하다고 느낄 때는 널 하는 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에요. 네. 오죽했으면 창조 경제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네. 그 인간들은 어떤 인간이에요? 무방 경제 작살 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나눠먹기 경제 뭐 이런 사람들. 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스스로 설정했던 목표에 맞춰서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엄마, 걱정스러운 치맛바람 날리는 이분의 엄마, 사연 주신 분의 엄마가 가졌던 생각과 겉에 색깔은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논리는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사회에 필요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과거의 엄마는 나를 이렇게 했지만 지금의 나는 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때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시험을 잡아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명문대를 보내면 이 아이는 성공할 거야. 그러면서 두들겨 패고 그럼 또 그게 반항하고 어쨌든 억지로 공부를 해서 갔는데 마치 본인은 스스로 이제 나는 우리 엄마가 억지로 나를 공부를 시켰지만은 이제는 좀 더 자유롭게 공부를 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지나면 창의적인
인간이 될 것이고, 그러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간을 원하는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럼 엄마의 마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항상 이 사회에 또는 미래에 적합한 인간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럴 때마다 그 방향이 항상 일관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 그러네요. 최욱 씨. 네. 최욱 씨를 키울 때 최욱 씨 부모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얘를 두들겨 패스라도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네. 이 명문대를 보내서 이 사회에 성공하는 이 김기춘이나 우병우 같은 인간이 되게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보냈을까요? 일단 결과는 자식 농성이 흉년으로 지금 밝혀졌고요. 아, 네. 그 흉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 상당히 부모님이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는 건 적어도 서울대는 가야 되지 않은가 이 정도 생각을 그대로 지금 본인이 답습했다라는 이야기. 네, 아마도 이제 그런 테두리 속에서 저를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상당히 잘 나가잖아요. 네, 전혀 원치 않았던 방향으로 나아가셨죠. 이러면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거. 그 문제를 지금 최 선생이 야기했다는 거 아세요? 그렇습니다. 책임져! 어떡할래요 지금? 이분 그냥 애를 학원을 보내고 또 뭔가 특별한 사교육을 시켜야 될까 뭐 이럴 때 이 엄마는 그냥 애들하고 같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가 아니라 엄마랑 같이 하자. 그래? 엄마랑 같이 책도 읽어줄게. DVD 보면서 우리 이야기하자. 오! 여기 이상한 동물들이 있네. 이거 뭐니? 공룡. 엄마 그 공룡 아니거든. 티라노사우루스야. 오! 어떻게 그걸 하니? 오! 이런 경험도 안 했는데 그냥 책을 멀리 했는데 본인이 지금 이렇게 훌륭한 인재로 성장을 했다는 말이죠. 네, 저는 이 사연에서요. 네. 제일 불편했던 지점이 어떤 지점이 그 공룡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네. 마치 무슨 그 교육 과정에 있는 것 마냥 네. 모든 아이들한테 네. 공룡에 대한 호기심을 강요합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게 엄마들한테는 공룡이 상당히 낯설고 본인들이 자랄 때는 그 경험을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한 15년 전, 20년 전부터 네. 이 과학에 대한 지식을 마치 알고 그렇지. 아이가 창의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마치 증명하는 많은 단서로서 공룡을 이용해먹었어요. 그렇죠. 공룡을 이용해먹었어요. 그래서 내 같은 사람도 티라노타우루스 무슨 우루스 우루사 뭐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꼬마하고 내가 이야기할 때 마치 그걸 모르면 무식한 아빠가 돼. 맞아. 아... 저는 이런 획일성 교육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엄마는 지금 본인 똑같이 획일성 교육에 또 다른 네. 재물로 바쳐졌다는 것도 모르고 이건 창의적 교육이라고 네, 이걸 또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는 이 놀라운 상황이 있는 네. 돌아버리는 거죠. 돌아요. 그리고 실제로요. 이 어머님이 지금 아이가 어느 날 양파하고 파와 같은 채소에 대해서 물었는데 아이가 전혀 모르더래요. 나도 몰라. 그럼 내가 무식한 거야? 이런 거는 좀 백종원만 알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왜 다 알아야 돼? 그걸 다 알아야 돼. 맞아. 아, 진짜 훌륭하네. 그렇게 속상해요. 아니, 그 냉장고 잘 파먹어가지고 성공하는 인간도 있고 네. 이런 체육같이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연구 많이 하다가 햇소리 해가지고 잘리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잖아.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당신 나름대로 뭔가 당신이 경험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갑자기 미래에 적합한 그것도 알파고 이후에 인재가 된대요. 그러면 베타고가 놓으면 어쩌라고. 그럼 감마인간이 되는데 감마행성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별로 안 웃네. 왜 이렇게 제 눈치를 보세요? 아니 하반도 나와갖고 내 눈치 보려고. 아, 그렇게. 아유. 내가 그러자고 하반도 윌리엄 제임스에서 밤을 새우면서 공부했나는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으니 이런 이야기 꼭 해야 돼요, 내가. 예. 요 장면을 예. 사연 보내주신 이 어머니가 보시면 많은 걸 깨달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지금 깨닫고 있어, 많이 깨닫고. 네. 근데 이분이 참 아이한테 내가 뭘 잘못했구나. 라고 해서 반성을 한 다음에 아이와 그동안 지내는 방식을 상당히 달리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뭐 이 놀고 싶으면 또 같이 직접 하게 하고 다양한 경험을 시키고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도구를 사주고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하고 책 읽기를 생활화 했다. 이렇기 때문에 애가 뭔가 좀 똑똑해진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아이로 바뀌었다. 전에보다 훨씬 아이가 적극적이 된 것 같아. 우리 엄마는 너무 좋아. 엄마는 다른 집 엄마처럼 우리를 야단치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공부하라고 그러지도 않고 우리하고 놀아줘서 너무 좋아. 아, 변하긴 변했네요. 이제 아시겠죠? 뭐가 네. 바뀐지 아시겠죠? 네. 전에는 엄마가 일한다고 바쁘다고 놀아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마가 최고의 친구로서 놀아주는 상황이 되니까 아이가 기가 살아나고 빠릿빠릿하게 지내는 거 당연하죠. 최욱씨 봐요 지금. 네. 어린 시절에 길을 못 폈으니까 지금 누구든지 보면 왜 저에게 아부를 하시나요? 왜 저 눈치를 보시나요? 세상에 누가 최욱씨 눈치를 보겠어요. 솔직히 말했어. 아. 맞습니다. 아니에요. 나 최욱씨 눈치를 네. 봐요. 네. 왜 그러냐면 네. 내 아는 어떤 분이 네. 최욱씨와 같이 술 한잔하고 싶은데 꼭 최욱씨를 모셔오라고 언젠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네. 그래서 언젠가 그러니까 꼭 내가 모시고 가마 라고 내가 약속을 했거든. 네. 자존심 많이 상하셨겠네요. 아 그렇죠. 네. 참 그때 내가 어떻게 걔를 아세요? 아니 그 불금 있잖아 이러잖아. 네. 자, 어쨌든 간에.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사실 아이랑 잘하고 계시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분은 당신이 잘하고 있는 거를 옆집에 걱정하는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서 나의 방법이 옳다. 옳다. 비법이다.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옆집 엄마가 그냥 예의상 듣는 척은 했지만은 그렇게 따라하지 않더라. 네. 이분 기분이 어땠겠어요? 좀 속상했을 것 같아요. 왜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말에 동조해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어떤 본질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왜 다른 엄마들은 다 일반적으로 다니는 영어 학원, 뭐 태권도 학원, 발레 뭐 이렇게 다니는 걸 보면서 네. 아, 이게 문제다, 의식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방식은 잘못됐고 내 방식은 옳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이분이 교육하는 방식이나 뭐 이런 거 이슈가 아니라 이분의 기본적인 생각, 본인의 시각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고 내가 옳다라고 했을 네. 때 스스로 그게 옳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본인의 생각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을 스스로 쳤다는 거죠. 뭔가 주변 사람들한테 좀 강요를 했나 봐요. 뭐 강요를 하는 것도 있고 강요를 안 하더라도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라는 이야기를 네. 하는 것이 자기는 전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있잖아요. 이 불신지역, 믿음천당 뭐 이런 분. 그런 분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옳다라고 믿으면서 마치 본인이 전도를 하고 도를 하십니까? 뭐 이런 식의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 자체가 옳으냐 아니냐는 이슈가 아닌데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아이한테는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게 좋고 어떤 아이한테는 또박또박 가르쳐주는 게 좋고 어떤 아이한테는 그냥 혼자 내버려 두도 책을 멀리 해도 최욱같이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아이는 공부를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잘하는 거 그것밖에 없고 그게 가장 쉽다 보니까 그냥 공부해가 서울대 가고 놀다 보니까 하버드 박사 받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할 일 없으니까 대학 교수하다가 그냥 결국에 잘리고 이러는 사람도 있는 거지. 네. 다 체육처럼 책을 멀리 했으니까 제가 성공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답은 없다라는 정답을 알아야 됩니다. 정답은 있어요. 있어요? 네. 정답은 있는데 그 모든 정답은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에 그 문제에 맞는 답이 정답이지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군요. 정답은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를 모르는 상황에서 맹목적으로 무엇이 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큰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본인이 그래서 그렇게 책을 멀리 했는데 네. 성공을 한 비법 네. 또 본인의 경우 그렇게 될 수 있던 과정에서 네. 본인이 사실 본인이 그 과정을 스쳐가면서 많이 갈등도 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내가 진짜 가고 있는 길을 잘 가고 있는 건가 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한한 격려와 지지를 한보다는 야, 너 정신 차려라. 맞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 많이 이야기 들었었죠. 아, 그런 얘기만 들었죠. 얘기만 들었는데도 네. 그거를 다 무시하고 그렇죠.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힘과 네. 의지와 네. 용기는 대체 어디서 나왔어요? 거창한 건 없습니다. 없어요. 다른 거를 할 게 없었어요. 진짜 훌륭한 아 훌륭합니까? 훌륭한 생각이에요. 그래요? 그럼요. 다른 게 할 게 없고 이것밖에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고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욱 씨는 진정한 21세기의 인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재능을 전통적인 어떤 규범이나 틀에 제한시키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는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재능과 가치를 인정받고 또 그것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네.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다. 아. 이야 진짜 놀랍네요. 아 굉장히 기분 좋은데요. 아 그럼요. 네. 그게 또 단순히 학교에서 책을 가까이 하냐 또는 시험 성적이 좋으냐 그거로 인해서 전혀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 네. 비록 본인이 스스로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주장하지만은 그것이 명문 대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고 그것이 또 명문 직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네. 더 이상 명문을 추구하지 않다 보니까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무명 직업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4차 뭐죠? 4차 산업혁명.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의 인재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임을 스스로 증명한 오늘 나와주신 분 누구시죠? 최욱입니다. 네. 훌륭하시네요. 네. 그 다음 옆에서 오늘 상당히 어렵게 방송에 참여하신 그분 누구세요? 네, 써니였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항생서 이렇게 죄를 뿌리는 인간만 난무하는 그런 역경과 아픔을 겪고 있더라도 항생서는 끝까지 갑니다.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획의 이경선, 편집의 서용평이었습니다.